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HMM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1-20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HMM은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 선사로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흑자전환 성공하면서 강세 이어나갔다가 올해에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해운 운임 상승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 이어나갔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가면서 계속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박스권 그려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스권 그려내고 있는 이유로는 이제 제가 항상 영상 HMM에 대한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6월 30일 날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 산업은행의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그리고 산업은행에서도 이 주식으로 전환할 거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조금 박스권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29일까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차익 시현대가 나올지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아래쪽에 41,300원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잘 박스권 그려나가는지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HM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선박까지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업이익과 실적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출 대란, 그러니까 이제 선박이 없어서 수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운임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올 확률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실적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은행에서 전환되는 주식 전환 사채가 나오게 되면은 주식 전환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작년도 말에 이제 만기가 되었던 작년도 말에 발행을 했던 전환 사채 약 2,400억 원 정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차익 실현대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이제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마이너스 25% 정도였었는데 이때보다 좀 더 그 조정의 폭은 약간 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때처럼 워낙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 보니 강세 이어나가면서 금방 반등 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HMM에서도 산업은행에서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차익실현 매물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 3분기 또한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 관련 모멘텀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까지 엄청난 큰 폭의 조정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MM 다시 한번 이제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민영화가 되게 된다면은 좀 더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제 기업적으로 조금 더 이제 실적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게 되면요. 홈슬라 잡아라 3조 대여 HMM 누구 품에 안길까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HMM 최대주주 산은의 민영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포스코 HDC 그룹 인수 불망이 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민영화가 될지 아니면
되지 않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민영화가 된다면 좀 더 이 HMM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호재로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영화 관련 이슈들 나올 때마다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1.3%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5일 이동평선을 제외하고 이동평선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정배열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이어나갈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산업은행에서 전환사채 만기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할 거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박스권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29일이 다가올수록 어느 정도의 차익실현 매물대가 나오는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MM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전거래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음봉 그려냈던 모습이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세 나서면서 하락의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오는 시점이 강한 반등줄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할지,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줄지 조금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조금 강세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HMM 같은 경우에도 반등 상승했을 때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조금 살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증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식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카톡 친구 추가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클릭하셔가지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시게 되면 무료방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셔서 많은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